잠시 후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신 건지 복대를 두르는 순이 할머니. 그 위에 끈까지 단단히 동여매는데요. 뭐를 하시려는 건지 또다시 힘겹게 자리를 옮깁니다. 지금 혹시 뭐 하시려고? 거의라 들었냐? 선준아? 네. 선준아, 불 들어왔냐? 보이라? 네. 아들을 씻겨주려는 건데요. 힘들지만 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소리 커서 저기부터 아웃사람. 제 몸 가누기도 힘든 할머니가 이 순간 의지할 수 있는 건 손잡이에 매는 끈 한 줄.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할머니, 근데 끈은 왜 못 끄셨어요? 아, 여기서 그 아예 씻기다가 넘어지면 병원에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도 내가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못 끊은 거예요. 60세인 아들을 아이처럼 먹이고 씻겨야만 하는 순이 할머니. 직접 못 하세요?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제대로 못 씻혀. 제대로 못 씻혀. 그냥 서 있는 것만 해도 힘들지만 할머니는 아들을 위해 안간 힘을 다합니다. 양치 좀 먼저 해. 아래 위에 싹싹 닦아. 되게 구조가 힘들어 보이시는데. 목욕탕에 누가 데리고 갈 사람이 있어야죠. 데리고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 좁은 데서 네, 하세요? 그리고 이거 치우고 끄고 그러고서 이제 여기다가 이런 거 깔고 그러고서 여름은 땀내가 또 안 나고 그래서 씻기는 거죠. 그나마 여름엔 버텨낼 만했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더 열악해지는 욕실 상황. 한평 남짓한 욕실은 걸핏하면 동파와 곰팡이로 골치가 아픕니다. 욕실이 많이 추워요? 여기요? 네. 이거 호껍다기요. 여기 스티로프 안에서 스티로프 조금 들은 것이 물도 얼어요. 그래서 수도도 빡빡 써서 쌓아놨잖아요.